매일 밤 어머니와 아버지께선 방바닥 아래에 있는 두 구의 시체 위에서 머리를 같이 하며 주무셨던 것입니다. 거의 살해야. 살해당한 거죠. 의도적으로 죽여서 시신을 숨긴 거지. 안녕하세요. 공포라디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40년 전 저희 어머니께서 신혼 때 겪으신 일입니다. 새 집에서 신혼여행을 시작한 첫날 어머니께서 청소를 마치시고 안방에서 쉬고 계셨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안방에서 걸린 거울에 검은 그림자가 휙 하고 지나가는 게 언뜻 보였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는 도둑 고양이가 들어왔나 싶어 안방을 둘러보셨지만 아무것도 없었기에 잘못 봤구나 하시곤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음날부터 거울만 보면 뭔가 오싹한 기분이 들고 소름 끼치는 거죠. 서늘하고 집에 혼자 있는 것이 무서워졌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이야기해 보아도 괜히 어린아이처럼 징징거린다고 구박만 받으셨대요. 그러던 어느 날 방 안에 자고 있는데 방바닥이 갑자기 들썩거리더니 갑자기 방이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고 어머니는 빨려 들어가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몸을 치셨고 정신 차렸을 때 아버지께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셨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주무시면서 계속 비켜! 비켜! 하고 신 목소리를 내는 바람에 놀란 아버지께서 어머니를 깨우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거울을 옷으로 가려놓고 그렇게 사셨지만 밤마다 계속되는 악몽에 시달리셔야 했습니다. 그러던 추운 겨울밤 방에 열을 올리기 위해 불을 아무리 지펴도 따뜻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온도를 고쳐야겠다는 생각에 아는 사람들을 불러 구들장을 뜯고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놀라야 했습니다. 구들장 아래에서 나온 것은 바로 시체 두 구였습니다. 매일 밤 어머니와 아버지께서는 방바닥 아래에 있는 두 구의 시체 위에서 머리를 같이 하며 주무셨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악몽을 꾸셨던 것은 빨리 발견되길 바라던 시체들의 신호였을까요? 네, 맞습니다. 억울한 시체, 그 시신들의 나 여기 있으니까 나를 걷어달라, 나를 흙으로 돌아가게. 이게 시멘트 공구리 치듯이 그 방바닥에 깔았다는 얘기는 거의 살해야. 살해당한 거죠. 의도적으로 죽여서 시신을 숨긴 거지. 만약에 그냥 내 부모님 같으면 막 묘자리가 없다면 옛날에는 논밭에 자기 집 근처에 그냥 무덤을 썼는데 이거를 속이고 자연스럽게 그 집을 지금 이 어머니한테 팔고 잠수를 탄 거죠. 그러니 이게 요즘 같았으면 아마 뉴스에 나왔을 거야. 근데 40년 전의 일이니까 우야무야 묻혔겠지만 일단은 저라면은 이렇게 시신을 발굴하고 나서 물론 절차가 있겠지.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여러 가지가 있더라도 저는 그 집에 어떠한 사연이든 내가 그 집에 그 시체 위에 잠을 자고 생활을 했기 때문에 천도제나 어떤 한을 풀어주는 의식 정도는 불쌍하기 때문에 해줬을 거고 그 털을 저 같은 사람을 불러서 정화를 시켜야지 그렇지 않고는 그 터의 결계처럼 감겨있는 음의 기운을 쉽게 물리치지 못할 거야. 그래서 그런 집에 모르고 오래 살았다면 아마 사람이 죽어나가고 병이 들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마구간이나 뭐 외양간 이런 데서 자살을 하고 목을 메고 아니면 집에서 농약을 먹고 자살하고 이런 사건 사고가 이루어진 터에서는 정말로 사람이 살 수 없어. 그래서 제가 터 정화에 대한 봉사활동도 하듯이 저라면 이제 가서 봉사를 해드렸을 거고 내가 이 집의 주인이었다면 그 순간을 아마 즐겼을 것 같아요. 그 원한은 당연히 풀어드리고 어떻게 죽었는지 혼백을 싣고 아마 했을 거야. 그래도 우리 어머님이 신의 가물이나 신기가 좀 있으시니까 직위를 받은 거죠. 그래서 빨리 발견할 수 있었던 거, 더 악화될 수 있고 더 위험할 수 있는 순간들을 잘 넘긴 것도 굉장히 지혜롭게 잘했으며 제가 봤을 때 이분들은 악기는 아닌 것 같아요. 해코지를 한 것보다는 나의 위치, 나의 시신이 묻혀있는 곳을 의도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을 한 그 모습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혹여라도 우리 꽃님들이 기거하는 터전에 이상한 음의 기운이나 에너지 파장이 폴더가이스트 같은 이상현상이 일어날 때 재빨리 저희 같은 무당을 불러서 터를 진단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사람에게 그 어떤 악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청 감사드리며 누구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눈꽃도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